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에서 신은호 인천시의장이 제출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재정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으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상부의 주거, 상업,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통합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